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버블리아입니다. 오늘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태연 선생님의 사계를 한번 배워볼 텐데요. 또 많은 분들께서 이러시더라고요. 아니, 이거 태연 선생님 사계는요, 지금 이거 리듬을 어떻게, 박자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. 되게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. 라고 느끼셨을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이유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구독 안 했다고 구독 해줘요. 자, 우선 첫 번째는요. 되게 신기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. 우리 파이썬 클래스에 제주풍이기 때문입니다. 요번 태연 선생님께서 사계라는 노래를 했을 때 저는 이걸 딱 듣고 이거는 꼭 커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게 약간 재즈 스윙 느낌의 노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르거든요. 태연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. 근데 이런 풍에는 재즈할 때 쓰이는 테크닉이 하나 있어요. 뭐냐면 당기고 밀어주는 겁니다. 이 노래에서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래를 할때 당기고 밀어주는 포인트를 모르다 보니 노래의 박자와 리듬을 놓치고 계시는 겁니다. 그냥 심플하게 불렀을 때 사계절이 와 그리고 또 떠나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던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재즈스럽게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. 사계절이 와 그리고 또 떠나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던 이거. 이 느낌이 참으로도 다르죠? 재즈스럽게 노래를 배운다고 해서 하루 만에 배울 수 있는 테크닉은 솔직히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이렇게 부르면 느낌을 살릴 수 있다 정도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예를 들어서 박자가 다 밀리듯 약간 밀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. 지금 여기 옆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있죠? 그 부분에서만 여러분들이 밀어주시면 돼요. 사계절이 와, 그리고 또 떠나,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, 이러면서 약간 앞으로 노래를 훙, 훙 밀어주시는 거예요. 천천히 부르셔도 돼요. 사계절이 와, 천천히. 하나 더 애드는 유, 스럽게 불러주시는 거예요. 밀어주는데 호흡 자체가 중 밑으로 아래로 떨어졌다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. 훙훙 이렇게요. 사계절이 와 그리고 또 떠나 이렇게 그냥 밀었을 때 느낌이고요. 사계절이 와 그리고 또 떠나 이렇게 약간 살짝 떨어뜨려서 밀어주시는 와우. 거예요. 후. 그리고 만약에 이게 너무 힘들다 하시면은 개 와라고 써주신 다음에 그거를 개절이 와 그리고 또 떠나 이렇게 해서 천천히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걸 빨리빨리 연습을 계속 스피드업하게 올려주면 사계절이 와 그리고 또 떠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아까 전에 사계절이 와그 느낌이랑 비슷해요. I gave you the world. 너만이 전부라.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지. I gave you the world. 가사만 달라졌지. 똑같은 부분에서 밀어주시고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. 아까 전에 gave라고 했으면 gave는 그냥 gave 한국말로 쓰면 gave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런 것처럼 I gave you the world 하고 world도 world 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너만이 전부라 너만이 전부라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.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?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. 지금 당장 연습하실 수 있다면 해보세요. 되게 재밌어요. 오히려 목을요, 얼굴을 이 상태에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게 재밌어요.
정말 너를 사랑했을까? 지금 제 목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이렇게 움직였잖아요.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?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? 이렇게 훙훙훙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는요, 바로 바이브레이션입니다. 선생님, 저 근데 애초에 바이브레이션도 못해요. 네, 괜찮아요. 어느 정도 요렇다, 요러 제지할 땐 요런 바이브레이션이 필요하다, 이런 걸 좀 살짝 가르쳐드리려고 재밌는 걸 가지고 왔어요. 이 제지한 바이브레이션과 그냥 바이브레이션의 차이점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요. 사계절이 와 그리고 또 떠나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던, 우리가 그냥 가요에서 쓰이던 그냥 평범한 바이브레이션이죠. 제지에 쓰이는 바이브레이션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계절이 와 그리고 또 떠나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던,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차이점은 알겠는데 무슨 차이점이에요? 이거 바이브레이션 어떤 좀 뭐예요 이거? 이 바이브레이션 사이의 텀이 살짝 길어지고 굵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바이브레이션이 흉성으로 떨어지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두껍게 또 그릴 수도 있어요. 아니면 이 재즈한 바이브레이션은 가볍게 올릴 수도 있어요. 코 쪽으로 해서 호흡을 뺄 수도 있고 호흡만 남게 되는 바이브레이션이 있어요. 근데요 선생님 있잖아요, 저는요 이렇게 재즈하게 바이브레이션을 낼 수가 없어요. 태연 선생님처럼 바이브레이션을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오히려 아까 전에 저희가 굴곡이 깊게 막 좀 두껍게 했잖아요. 반대로 빨리 바이브레이션을 만들어주잖아요, 굴곡을. 그러면 너무 올드하지 않으면서도 재즈틱하면서도 이 사계의 느낌을 살짝 내실 수는 있어요.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. 그리고 또 떠나 이렇게 아 내 겨울을 주고. 근데 이거를 너무 막 아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좀 더 자연스럽게 사계절이 와 그리고 또 떠나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는요, 이 노래는 진짜 아까 이거 있죠, 미는 거.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박차 타는 거예요. 제가 첫 번째 알려드렸던 이거 미는 거 있죠. 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불러버리면 약간 노래가 처지고 올드해져요. 제가 해봤어요. 여러분 아까 밀라고 한 부분들 있죠. 그 부분들은 밀어주시고 사계절이 와 그리고 또 떠나 한 다음에 아 이제 재지틱한 건 그만두고 내 겨울부터 원래 그냥 박자 있죠.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던으로 해주셔야 돼요.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을 주었던, 또 박자를 같이 이렇게 밀어버리잖아요. 그럼 되게 사계절이 와 그리고 이렇게 돼요. 진짜 좀 약간 처져요. 그 다음에 그 뒤에 있죠. 온 세상이 더 널 보낼래, 이 부분도 정박으로 타주셔야 돼요. 그런 다음에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,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, 이 부분을 밀어주셔야 돼요. 근데 그거를 절대로 다운비트로 포인트를 주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운비트 업비트가 모르신다, 그럼 이 손가락 이렇게 하나 줘보세요. 이렇게 다운비트를 할 때 이렇게 떨어뜨려 볼게요. 내 겨울을 주고, 그래서 이게 다운비트거든요. 그럼 되게 어떻게 돼요? 처지죠. 말을 해도 이렇게 하면 되게 처져요. 그리고 되게 힘들어요. 업비트는 정말 쉬워요. 이렇게 떨어뜨리지 말고 오히려 업 시켜주는, 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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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을 업, 이걸 쳐주면서 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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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업비트예요.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, 이거랑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던, 업비트, 업비트, 이걸로 본박 맞추시면서 업비트로 아주 산뜻하게 가볍게 불러주셔야 이 노래는 완성이 됩니다. 그리고 아까 그 뒤에 나중에 뭐 다 가도 돼 이런 부분도 다 그냥 본박으로 여러분들이 원래 하시던 박자대로 해주시면 됩니다. 밀어주시는 구간은 제가 알려드린 구간만 밀어주시면 됩니다.
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재질을 부를 수 있을 때 테크닉을 좀 알려드린 것 같아서 뭔가 저도 되게 재밌었고요 여러분들은 어려우셨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재지하고 어떤 거는 뮤지컬스럽게 어떤 거는 성악스럽게 발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발성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버블리아 구독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